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죽음의 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벤트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멋있지 않나요? 저번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오프라인 이벤트 글 다들 보셨죠? 제가 라방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지방 사셔서 못 가시는 분들이나 외국 거주하셔서 못 가시는 분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또는 치타가 없어서 다양한 이유로 참여를 못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이벤트여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이벤트거든요. 많은 치토스님들이 저처럼 외관 짓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다행히 방 형태로 사무실 짓기 이벤트입니다. 게다가 컨셉도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중에 골라서 원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지을 세 가지의 컨셉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랑의 신과 탄생의 신은 저희가 예전에 그리스 로마 챌린지 할 때 만들었었던 신인데, 아프로디테는 제가 만들었던 신이고, 탄생의 신 가이아는 이제 치토스님이 만들었던 씬을 가지고 왔어요. 씬을 만들 필요는 없고 사무실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미지 참고하시라고 씬 사진 넣은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저희는 건축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도 저희가 메이크오버 챌린지를 했었었죠. 저희 집 죽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생기지 않았나요? 그때 댓글로 이제 이런 죽신이면은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의 사무실을 상상해서 원하시는 걸 하나를 골라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죽음의 신 사무실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에 삶과 죽음 아이템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둘러보는데 너무나 죽음의 신 사무실을 꾸미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꾸며봤거든요. 짜잔! 제가 지금 정확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부족한 솜씨지만 열심히 한번 사무실을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만든 사무실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 보시면은 죽음의 신 사무실답게 약간 이렇게 죽은 사람을 기릴 수 있는 이런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는 약간 뱀파이어 느낌이긴 하지만 죽음의 신이라고 대충 퉁쳐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탕비실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 조수들이 여기서 자판기로 음식도 뽑아먹고 음료도 뽑아먹고 간단한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옆쪽으로 돌면은 죽음의 신 조수들이 사무 업무를 보는 자리가 있어요. 최대한 진짜 이번에 나온 아이템들 위주로 해서 꾸며봤거든요. 요 책장도 그렇고 책상, 의자, 액자, 조명 등등등 다 삶과 죽음 아이템으로 최대한 꾸며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모던하고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 이제 사무 공간에서 왼쪽으로 돌면은 이렇게 파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원래 벽으로 나눌까 하다가 조금 답답해가지고 벽을 없애고 이렇게 파티션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모두 좀 정리를 해놨고, 요렇게 돌면은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안에가 이제 죽음의 신 사무실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장실, CEO실인 거죠. 그래서 원래 사장실 앞에는 이렇게 손님들 오면은 좀 커피 마시고 접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파를 여기다 두었고, 여기 왼쪽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되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별로 보여드릴 건 없긴 한데, 여기는 거주 공간이 아니고 사무실 공간이다 보니까 샤워부스나 터브는 두지 않았고 이렇게 손 씻는 세면대 그리고 변기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 치타가 죽음의 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났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죽음의 신 사무실을 한번 꾸며봤어요. 진짜 진짜 간단하게 꾸몄고, 아 솔직히 제 실력에 뭐 반도 안 보여드린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보여드리면 또 우리 치토스님들 기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치토스님들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빈 부지를 들어가셔가지고 갤러리에서 에셋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갤러리를 키신 후, 어머 뭐야 이거? 갤러리를 키신 후 여기에 아이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해시태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신들의 사무실 이렇게 써주시고 검색. 그러면 여기에 더 오피스 이벤트 기본 사무실 부지라고 되어 있는 에셋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방 배치하기를 해가지고 빈 부지에 방을 넣어주세요. 저는 이 부지를 고쳐가지고 지금 여기다 만들어 둔 거고요. 아, 그리고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에셋은 보시면은 요런 부분들이 부셔져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이거를 하나의 방 형태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게 하나의 방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다 할 때 여기를 딱 잡으면 여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쵸?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방 형태로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조금 뉴비 치토스님들, 초보 치토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방 형태로도 지원을 받고,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부지를 저장해가지고 그냥 집의 형태로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이던 집이던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편하죠? 어쨌든 이제 신들의 사무실 요거를 다운을 받으셨으면은 이렇게 만들어둔 기본 에셋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뭐 똑같은 구조로 해도 상관없고, 저처럼 그냥 여기 안에 벽을 다 부신 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을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벽을 없애거나 반벽을 쓰거나 창문을 바꾸거나 문을 바꾸거나 모두 다 가능하고, 플랫폼 쓰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플랫폼 같은 거 쓰면은 방으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방을 뭐 플랫폼을 이렇게 높였다 이렇게 하면은 벽이 없다 하더라도 짠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가 같이 방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플랫폼을 사용하셨다 하면은 방의 형태로 배포를 하시지 마시고 부지로 배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뭐 여기를 방으로 배포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문 앞에 있는 벽을 하나씩 부셔가지고 배포를 하면 됩니다. 딱 잡으면 이제 이렇게 전체가 다 방으로 잡히죠? 방으로 배포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방의 형태로 잡은 후에 부지 저장이 아닌 방 저장 이거를 눌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신들의 사무실, 저는 섹시 죽신 사무실 이렇게 썼고요. 해시태그가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형은 뭐 편하신 대로, 저는 서재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해시태그는 신들의 사무실 그리고 EA 기버웨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무조건 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선택 태그는 본인이 만든 사무실에 태그를 써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신 그리고 사랑의 신 사무실을 만들었다 하면은 사랑의 신, 그리고 탄생의 신 사무실을 만들었다 하면은 탄생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꼭 세 개를 달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두 개는 이제 공통 해시태그, 그리고 하나는 본인이 만든 신의 해시태그. 이렇게 해시태그를 모두 쓴 후에 왼쪽에 있는 갤러리의 방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올려주셔야 이제 온라인 갤러리에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 라이브러리의 방 저장하기는 제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에 있는 갤러리의 방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꼭 갤러리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린 후에 이제 요거 해시태그 검색해서 잘 올라갔는지도 한번 더블 체크 꼭 하시길 바래요. 이제 갤러리에 모두 올리셨다면은 이제 신청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써둔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폼까지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주시면은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모두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벤트 참가는 1인당 한 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가 폼도 한 개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출하셔도 또 수정 가능하니까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정하시고, 그리고 CC 사용은 당연히 EA 이벤트이기 때문에 금지되고요.
대신 모든 팩, 키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만 하시면 됩니다. 외관이랑 조경은 하시면 안 돼요. 해봤자 시간 낭비임. 그리고 부지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그 틀은 지켜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벽 추가, 벽 제거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명의 신에 총 3명, 그래서 9명을 뽑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죽음의 신에 살짝 많이 모일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의 꿀팁을 좀 드리면은 좀 나중에 참여하실 분들은 갤러리에서 한번 쓱 보시고 어떤 신에 많이 참여했는지 한번 둘러본 다음에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죽음의 신에 막 100명 몰리고 사랑의 신에 200명 몰리고 탄생의 신에 5명 몰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탄생의 신에 사무실을 만들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축 자신 있는 분들은 약간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상품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서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메일 또 늦게 보시거나 하시면은 당첨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메일 확인 잘 해주시고 원하는 팩코드 하나 대박. 그리고 심즈 제작 티셔츠랑 타로카드 한 팩? 이거 나도 갖고 싶은데? 제작 티셔츠랑 타로카드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자신 있는 분들은 꼭 이벤트 참여해서 상품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일정 같은 거는 이제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짠! 이렇게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신들의 사무실 짓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EA 코리아에서 심어분들한테 선물 많이 드리려고 팩 나올 때마다 좀 굉장히 잘 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예쁘게 또 건축해주셨으면 팬카페에도 또 자랑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 이벤트 안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